총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건설사에 공사를 미뤄줬다는 의혹으로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유원대. 지난해 7월 HCN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. 이 대학에서 이번엔 회계 부정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.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기숙사 임대료를 대학 교비 회계에서 부당 지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교육부가 현장 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. 남궁 경진 기자입니다. 교육부가 유원대 감사를 예고한 것은 지난 14일. 교육부는 다음 주 학교와 법인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. 비등록금 회계에서 사용해야 하는 기숙사 임대료를 등록금 회계에서 지출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사실 여부와 위법성을 확인하기로 한 겁니다. 실제로 대학 측은 외부 건물을 임대해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임대료를 안 내 소유업체에 소송을 당했고 결국 패소해 34억여 원을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이 가운데 29억여 원은 학교 등록금 회계에서, 5억 원은 비등록금 회계에서 지출됐습니다. 그러나 등록금 회계는 학생 교육과 직접 연관된 것만 지출할 수 있어 현행 사립학교법 위반 소지가 높은 상황입니다. 이와 관련된 이사회 운영도 감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. 학교는 이사회 사전 심의와 의결 없이 이 비용을 지출하고 2월 열린 이사회에서 사후 보고했습니다. 이때 등록금 회계 집행 금액을 2023년부터 3년에 걸쳐 비등록금 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사회가 이를 그대로 동의한 것입니다. 이런 가운데 이 학교 간부 직원이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 관련 부적절한 행동을 해 사직한 뒤 대학과 관련된 중북 지역 한 고교 직원으로 다시 임용됐다는 민원도 교육부에 전달됐으며 현재 경찰이 수사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이에 대해 유원대 측은 교육부 감사 결과가 나온 뒤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했습니다. 오늘 사실 나타나서 통보가 있었지요. 그 내용을 언급한 건 없거든요. 교육부 문에서.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한 3일 받을 예정인데요. 다음 주 초부터. 끝나고 난 다음에 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. 이런 가운데 지난해 HCN이 단독 보도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 관련 교육부의 유원대 종합감사는 현재 감사 결과 심의 중으로 알려졌습니다. HCN 뉴스 남궁 형진입니다.